안녕하십니까. 일반 김성환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일 궤도로 보시면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 그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에서는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내일부터 남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여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내일 오후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된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